조선 왕조 제15대 광해군 제위 1608년-1623년은 선조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임진왜란 기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국가를 지켰다. 전시사변 상황에도 민심을 수습하고 군사를 모집하며 백성 안위를 돌봄으로써 국가 안전을 위해 노력했다. 선조와 함께 창덕궁 등의 궁궐을 조성하고 전략적인 국경 방비도 강화했다.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재개하고 포로로 간 조선인을 쇄환하는 등 외교적 노력도 했다. 하지만 인조반정으로 폐위되었으며 그 뒤에도 광해군 가족들은 어려운 상황을 겪었다. 광해군은 제주도로 유배되었고 1641년에 사망하였다. 그는 국가의 안정과 정치적 안정을 위해 노력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다.